봉화구는 올해보다 280억 원이 증가한 5,4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봉화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주요 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08억 원, 농촌 일자리 중개센터 건립에 30억 원, 분천 산타마을 관광 명소화에 40억 원,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9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. 봉화구는 유사 사업을 억제하고 경제회복과 호흡 피해 복구 사업에 예산을 집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.